안녕하세요.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부터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알아보고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의 연구소 설립 컨설팅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며 다양한 혜택과 효과로 기업에 꼭 필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 인건비 1억 5천만 원,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 비용이 5천만 원으로 총 연구 인력 개발비가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25%인 5천만 원이 세액 공제되는 것입니다.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분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연구 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실험장비 임차비,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등이 그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의 25%를 감면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합투자 세액 공제로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중소기업 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세 번째,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입니다. 기업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및 과세 기준이 현재 기업 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중소기업 기준 연구소 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입니다. 네 번째,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세 비과세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로 소득과표가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동일한 연봉 기준 38만 4천 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혜택입니다. 관세액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 가액이 2억 원이고 평균 과세율을 8%로 보았을 때 약 1,28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의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기업부설 연구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기업부설 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요건입니다. 중기업의 경우 5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소기업은 창업 1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 학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가 주업종인 경우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물적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된 연구 공간입니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도록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연구 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의 연구소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여 설립하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해당 컨설팅 업체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비롯하여 벤처 인증, 메인 비즈 인증 등 다양한 인증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인증 전문 지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부터 연구개발 활동 조사, 안전관리 실태 조사, 실사 대비 지원, 세액 공제 정리 등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은 물론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구소 실사 대비를 위한 연구 노트 안내와 상시 자문을 통한 변경 여부를 체크하고 실사 시의 대응 방안과 기업이 연구소 및 전담 부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한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직전 연도 인원 분석과 세액 가능 시기를 정리하여 기업이 세무사무소로 정리된 서류를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관련 부분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반적인 요약과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예정에 있거나 운영 중이지만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